빵쌤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요? 당신이요? 나? 난 안 빠졌는데? 아, 왁싱을 왜 했냐고? 기분 전환! 왁싱! 아니, 이거 왁싱... 아, 이거 염색부터 얘기해볼게. 염색을 하러 갔어. 파란색으로 염색을 결심하고 갔는데 여기서 탈색 해본 사람. 나는 탈색이 뭐, 아, 이런, 고객님, 이런 색은 탈색을 두 번은 하셔야 돼요. 라고 했을, 하면은, 그, 그냥 탈색을 두 번 하는 거지. 두 번에 가격을 내는지 몰랐어. 안 해봐서. 어, 대충 내가 예상한 금액이 있었는데, 탈색을 두 번 해야 되는데, 그럼 내가 존나 쿨하게. 어, 네. 그러죠. 자, 그러면 곱하기 2 해서 이 가격이 되시고요. 그래서, 어라? 그 염색하시면 탈색 들어가셔서, 클리닝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. 뭐 얼마랑 얼마랑 얼마짜리가 있는데 어떤 거 하시겠어요? 그래서 많이 차이가 있나요? 아, 보통 이 정도로 하시는데 이 정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, 아, 네,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. 어쨌든 했는데 그 이제 염색을 할 때 미용사분이 그러는 거예요. 그 어쩌다가 파란색으로 염색을 해보게 되셨어요? 라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좀 휴식기를 갖게 됐어요. 근데 좀 파격적인 색깔로 해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파란색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, 아, 그러시구나. 어, 무슨 일 하셨었는지 물어봐도 돼요? 이래서, 아, 어, 아,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. 곤란하시구나. 그래서, 아, 아니요, 저 말할 수 있어요. 어, 어떤 건데요? 어, 그, 인터넷 방송 혹시 아시나요? 아, 넉당하시는 거야. 아니, 너무 웃긴 거야. 너무 웃겨가지고. 언제 당선해서 뭐. 미용사, 유년이 사람, 잘 보이네. 아, 진짜 싫어요. 그래서 내가. 아, 어,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미용사분이 그 트위치에 방송하시는 분 중에 뽀곰이라는 분이 계세요. 아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알거든요. 유튜브에서 봐가지고. 네, 아, 난 그 뽀곰이님 아는데 그분이랑 비슷한 거 하시는 건가요? 그래서, 아, 네네, 맞아요. 그분도 방송인이시죠. 그러니까, 아, 그러시구나.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, 아, 근데 먹방만 하는 건 아니고요. 어, 뭐, 게임 방송도 하고, 어, 그, 네, 뭐, 소통, 뭐, 이런 거 해요. 그러니까, 아, 먹방만 하는 건 아니고, 네, 어, 네, 먹방은 잘 안 해요. 아니고, 그럼 이 사람 뭐야? 아,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너무 웃었어. 웃으면서 근데 왜 쉬워요? 이래서 아, 이 일이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인데 뭐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막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먹었는데 그냥 쿨하게 못 넘기고 막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막 와, 근데 제가 이 방면에는 잘 모르는데 쉰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멋있어요. 이렇게 염색도 오시고 오, 그냥 잘 잡았네? 이건 아니겠지? 아, 그래서 내가 아예 아, 예,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. 그다 어, 아, 네, 어, 너무 그 부침성이 좋으셔서 믿음이 가요. 어디 갈 곳도 없겠지. 씨발, 내가 염색할 때는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. 아, 세상 집. 아, 어쨌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머리를 처음에 딱 했는데
내가 머리 밑동은 살짝 갈색이었고 윗동은 이제 머리 검정 머리가 많이 나와서 탈색을 했는데 완전 진짜 뭐 하얀데 노란빛이 있는 진짜 신기한 머리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대로 나쁘지 않은데? 근데 막 파란색으로 입혔어. 입혔는데 밑에는 약간 카키색이 된 거야. 사진?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? 기분 좋아. 기분 좋았던. 그러니까 이게 위에는 파란색인데 밑에가 약간 그 카키색이었어. 처음엔 카키색이었어. 그래가지고 약간 솔직히 미용실에서 염색을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색이 안 맞는 거 방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? 그 미용사 언니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이러는데 여기서 여기 톤이 다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막 내가 존나 찌질하게 막 근데 이거 이거 그 윗동이랑 그 아랫동 색은 맞추기가 어렵나요? 뭐지? 뭐 밑에 머리가 원래 갈색이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다시 해드릴까요? 이러는 거야. 근데 여기서 뭔가 네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귀찮게 하네.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. 근데 좀 투톤이 아니 언니 가스라이팅 투톤이 심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. 하더니 밑에만 뭘 더 발랐어요. 그래가지고 조금 맞춰졌어. 총 비용 20몇만 원. 싸게 했어요. 싸게 한 거예요. 진짜 싼 거예요. 일부러 싼 곳으로 갔어. 어쨌든 근데 이렇게 밟고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았어.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. 하나 더 보여줄게. 아까도 보여줬는데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, 뭔가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이러다가 색이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어. 이렇게 지금 머리 색깔 이래요. 지금 여기만 살짝 빠졌거든. 앞머리만 감아가지고 앞머리만 먼저 빠지는 그건데 여기 지금 머리 색깔 이래요. 병 걸린 시추 같다고요? 씨발 여기. 어쨌든 이렇게 머리를 염색해봤고 또 뭐 했었지? 왁싱. 근데 왁싱도